파트 2입니다. 파트 2에서는 색채 및 도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 색채 및 도법은 색채학과 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색채 부분은 어떤 디자인 전반 분야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도법은 제도학이라는 부분에서 제도 부분만 다루고 있으며 이 처음 제도를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출제 비중은 색채학에서 12문제 정도이고 도법에서 8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따라서 비교적 비중이 높은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챕터 1. 색을 지각하는 기본 원리에 관한 일반 지식입니다. 색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채학에서 색은 색과 색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색은 빛을 의미하고요. 색채는 색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색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 중에서 색이란 물체를 지각하는 시각의 근본이며 빛이 물체를 비추었을 때 생겨나는 반사, 흡수, 투과, 분해, 굴절을 통해서 눈의 망막을 자극함으로써 생기는 물리적인 지각현상을 말합니다. 자, 색채라는 것은 시감각의 일종으로 지각되어진 모든 색과 지각을 배제한 순수한 색감각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색을 색채라고 하죠. 이 색채는 의미성, 질감, 상징성, 대조와 대비, 착시현상, 거리감 등을 일으키게 되므로 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의 원리를 한층 더 느끼게 합니다. 자, 잠시 눈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체는 원추세포라고도 하며 밝은 곳에서 대부분 색과 명암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만약 추상체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생맹, 색약 등의 이상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 정상적인 어떤 색 구분이 어렵게 됩니다. 간상체는 막대세포라고도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흑백의 명암만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간상체는 고감도의 흑백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박명시는 명소시와 암소시의 중간 밝기에서 추상체와 간상체 양쪽이 작용하고 있는 시각의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해질 무렵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사물이 흐릿하게 되어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자, 인간은 이 빛을 통해서 색과 물체를 인식하게 되고 이 태양과 같은 자연광과 전구를 통한 인공광원 등을 말합니다. 이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에 의해서 빛은 전자파의 일부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이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파장과 주파수에 따라서 각각의 특유한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지각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적은 부분이며 이를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시광선과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 광범위한 전자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범위는 380나노미터와 780나노미터 사이에서 빛의 범위를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자, 380나노미터 이하의 짧은 파장은 의료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외선, 렌트겐에 사용하는 X선 등으로 사용됩니다. 자, 780나노미터 이상의 긴 파장은 열선으로 알려진 적외선, 라디오, TV 등에 사용하는 전파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스펙트럼은
햇볕이 비춰지는 곳에 놔두면 7가지 색상으로 빛이 나눠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프리즘을 통해서 태양광을 분광시키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의 단색광으로 분광되는데, 자, 이를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자, 이는 뉴턴이 분광기인 프리즘을 통해서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각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빨강은 파장의 길이가 길고, 아래쪽의 보라색은 파장의 길이가 짧아서 굴절률이 가장 크게 됩니다. 자, 물체의 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는 그 자체가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광원에 비춰진 빛을 물체의 표면이 각 파장에 따라서 반사되는 결과에 의한 색입니다. 자, 이러한 빛은 반사, 투과, 흡수, 굴절, 편광 등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물체의 고유한 색을 물체색이라고도 하고, 물체색은 크게 표면색과 투과색으로 나누어집니다. 심리학자인 KT에 의해서 좀더 세분화되는데요. 이 표면색은 불투명한 물체의 표면에서 느끼는 색으로 어떤 사물의 재질이나 형태, 위치 등을 나타냅니다. 평면색은 주위에 지각 요소를 배제한 어떤 순수한 색자극으로 부드럽고 미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경영색은 거울색이라고도 하며, 거울 혹은 광택이 있는 평면에 비추어지는 어떤 완전한 반사에 가까운 색입니다. 금속색은 금속의 표면에 나타나는 색으로 금색, 은색 등을 의미합니다. 투명색은 유리와 같은 투명한 물체를 투과해서 보이는 색을 말합니다. 자, 광원색은 광원에서 느껴지는 색으로 일반적으로 주황색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자, 공간색은 거울에 비친 대상이 거울면 배후에 있다고 지각되는 상태의 색으로 유리병처럼 어떤 투명한 3차원 공간에 덩어리가 꽉차 보이는 색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색은 표면막의 빛 반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무지개 현상으로 반사되는 두 빛의 간섭 효과로 인해서 채색된 줄무늬가 일어나는 색으로 어떤 비누 거품이나 물 위의 기름, 어떤 전복 껍질 등에서 느껴지는 색을 말합니다. 자, 색채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응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적용해서 익숙해지거나 적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명암 순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경험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명순응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 처음에는 눈이 부시다가 차츰 그 빛에 적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암순응은 그 반대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갈 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빛에 대한 어떤 순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색에 대한 순응도 있습니다. 이 어떠한 색을 가진 조명광이나 색을 오랫동안 보게 되면 색 지각이 약해지는 현상으로 우리 눈이 색광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가 푸른색 물체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노란색 기미가 보이게 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푸른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연색성과 조근덩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색성은 조명이 물체의 색감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빨간 사과가 백열 중구 아래에서는 밝고 선명하게 보이게 되지만은 푸른색 수은등에서는 푸른색이 더해져서 짙은 빨간색으로 사과가 보이게 됩니다. 자, 조근덩색은 서로 다른 색이라도 특정한 어떤 광원에서는 같은 색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실내 조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자, 색채의 반응에서 색각 이상이 있는데요. 이 색각은
빛의 파장 범위에 의해서 망막에서 색을 구별하는 감각을 말합니다. 추상체에 이상이 생겨서 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색각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색맥은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색맥은 이 망막의 결함으로 색을 정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색 색맥과 부분 색맥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전색 색맥은 색을 완전히 구분하는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색맹은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아예 없고 명암 또는 농담만을 구분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부분색맹은 색맹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망막 내에 원추세포의 이상으로 적색, 녹색, 황색 중 어느 한 가지의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적록색맹, 적황색맹으로 나누어지고요. 이 대부분 이 적록색맹이 가장 많습니다. 자, 색약은 색채를 볼 수 있지만 유사한 색상의 경우에 색조를 구별하기 어려운 현상을 말합니다. 색의 지각은 색감각에 기초하여서 색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색을 지각하는데 필요한 3요소는 광원, 물체, 시각이며 이 네 가지 조건으로는 빛의 밝기, 사물의 크기, 색의 대비, 색의 노출이 있습니다. 색의 생리적 지각 효과에는 항상성과 푸르키네 현상, 색음 현상이 있습니다. 이 색의 항상성은 주변의 빛의 강도와 조건이 바뀌어도 본래의 색을 그대로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일한 색상이 밝은 곳에서 볼 때와 어두운 곳에서 볼 때 처음에는 이 두 색상이 다르게 보이지만은 차츰 여전히 같은 색으로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푸르키네 현상은 의사 푸르키네가 적색과 청색의 투톤 컬러가 된 우편 포스트를 이 낮에는 적색 부분이 저녁에는 청색 부분이 더 밝게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자, 이후 이 밝은 곳에서는 적색이나 황색이 밝게 보이고 이 어두운 곳에서는 청색이나 보라색이 밝게 보이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를 우리는 푸르키네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현상은 추상체와 간상체의 움직임의 교차에 의한 것입니다. 자, 색음 현상은 색을 띤 그림자라는 의미로 불타는 양초와 사경 사이에 연필을 세워두면 양초의 붉은 빛에 의해서 생기는 연필의 그림자가 청록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색의 심리적 지각 효과에는 보색 심리와 에브니 효과, 베졸트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베졸트 효과는 같은 명소시 상태라도 빛의 강도가 변하게 되면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색의 공간적 지각 효과입니다. 이 면적 효과는 같은 색이라도 면적이 큰 색은 명도가 높아 보이고 화려하고 선명하게 보이지만 이 반대로 면적이 작게 되면 명도가 낮아서 어둡고 탁하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소면적 3색각 이상은 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의 색상은 크기가 너무 작으면 정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색각에 혼란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메카로 효과는 보색을 번갈아서 본 후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원래 색이 연한 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색채 지각설입니다. 이 색채 지각설은 크게 0 헬름온츠의 3원 색설과 헤딩의 반대 색설로 구분이 되고요. 이 각 학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혼색과 색각 이상은 3원 색설로 설명이 되고요. 이 동시 대비와 보색 잔상은 반대 색설로 설명이 됩니다. 자, 다음은 0 헬름온츠의 3원 색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망막은 적색, 녹색, 청자의 색각 색포와 색광을 감지하는 시신경 섬유가 있다는 가설을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이 발표하였고, 자, 이후 독일의 생리학자 헬름홀츠가 이 이론을 재창하여서 영 헬름홀츠의 삼원색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론에는 인간의 망막에는 3종의 광학 물질이 있어서 색이 보인다는 것으로 혼색과 색각 이상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색각 이상으로 색 구별이 어렵게 되면 생명이 되고요. 이 또한 색광 혼합인 가선혼합과 일치되지만 이 생명자의 색각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헤링의 반대 색설은 사원색설이라고 합니다. 이각 색각의 기본이 되는 색이 사종류라고 주장하였고요. 즉, 인간의 눈에는 흰색과 검정, 빨간과 초록, 노란과 파란과 같이 보색 관계의 시세포가 있고, 이 각각의 물질이 빛에 따라서 동화 또는 이화를 통해서 색을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학설입니다. 자, 이 색채 지각설은 이 색의 보색 잔상과 동시 대비를 설명하는 데 근거가 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혼합설이 있는데요. 1964년 미국에서 앞서 두 색각 이론을 모두 받아들여서 혼색과 색각 이상은 삼원색설로, 이 대비와 잔상은 반대색설로 설명하는 혼합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색이라는 것은 이 망막에서 시신경을 거쳐 보내온 신호가 이 뇌세포를 자극한 결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색의 분류 및 삼속성입니다. 색은 유체색과 무체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색은 유체색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채도가 있는 색을 뜻합니다. 자, 무체색은 채도가 없고 명도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유체색은 인간이 눈으로 식별 가능한 가시광선 범위 내에서 색상이 있는 색을 말합니다. 자, 이는 이 무채색인 흰색과 회색, 검정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말합니다. 이 유채색의 경우에는 색상과 명도, 채도를 모두 가지고 있고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원색 색상원을 채택하였고, 산업 규격인 KS로 기본 10색을 사용하고, 교육 인적 자원부에서 표준 20색상원을 규정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무채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색상과 채도가 없이 명암만 있는 색으로 흰색과 회색, 검정색 등을 말합니다. 자, 이런 무채색의 단계를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색의 삼속성인 색상과 명도, 채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인간이 물체색을 느낄 때 명도, 색상, 채도의 순서로 지각하게 됩니다. 자, 색상은 사물을 볼때 우리가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 하는 것처럼 색채를 구별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이 색상은 명도, 채도에 관계없이 색상만을 구별하는 것으로 가시광선의 색을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배열한 것을 색상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색상환에서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색을 우리는 유사색, 거리가 비교적 먼 곳에 있는 것을 반대색이라고 하고요. 정반대에 위치한 색을 우리는 보색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색의 두 색을 혼합하게 되면 무채색에 가까운 색이 되고요. 이 보색을 가까이 위치시키게 되면 색의 반발 효과로 인해서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성질을 갖습니다. 또한 이 적색 계열의 색은 난색이라고 부르고요. 청색 계열의 색은 한색이라고 부르고, 연두와 자주색은 중성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색상은 H로 표기하며 주요 5색인 빨강, 녹색, 파랑, 녹색, 보라 앞에 숫자 5를 붙여서 OR, OY, OG, OB,
OP 등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자, 명도는 흰색에서부터 검정색까지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명암 단계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명도 단계를 그레이 스케일이라고도 부르며 색의 삼속성 중 인간의 눈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명도는 V로 표기하고요. 밝기 정도에 따라서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로 구분 짓고 가장 어두운 색을 0으로, 백색을 10으로 표기하여 총 11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자, 채도는 색의 선명도를 말합니다. 즉, 색의 맑기, 탁함, 흐림 등을 말하고요. 이 색상 중에서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을 순색이라고 하고, 이 순색에 다른 색을 혼합하게 되면 채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채도는 영문 C로 표기하고, 가장 흐린 단계에서는 1로, 가장 맑은 단계인 14까지 총 열네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이 채도는 색상마다 차이가 있는데, 채도가 가장 높은 14단계의 색은 빨강과 노랑입니다. 채도를 설명하면서 순색, 청색, 탁색이란 말이 나와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순색은 이 동일 색상 계열에서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을 말합니다. 이 청색은 순색에 흰색이나 검정색을 혼합한 색을 말하고요. 이 탁색은 순색에 회색을 혼합한 색으로 채도가 매우 낮은 색을 말합니다.